여러분,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이고, 그냥 여름에 그렇게 덥더니 이렇게 시원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네요. 근데 이거 너무 추운데.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농작물들이 잘안 크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금 이렇게 그 고추장아찌를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드릴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간장장아찌 해드렸죠. 근데 이제 며칠 내로 간장장아찌 저염으로 먹는 거를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고추 한번 보세요.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고추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좀 설명해 드릴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고추가 이 삭힌 고추예요. 소금으로 삭힌 고추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고추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뭐냐면은, 고추는 탄저병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추를 바로 구입하시면 하루 이틀 안에 빨리 담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시범으로 보이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갖고 왔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탄저가 있어요. 하나가. 하나. 잠깐만요. 찾아야 되는데. 잘안 보이네.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고추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탄저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 여기서 봐라. 내가 분명히 건져놨는데, 없네. 사라져버렸네. 이 고추 여기 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고추가 이게 탄저병이에요. 이게 잘 보이실랑가요? 이게 탄저병. 고추 이게 탄저병인데요. 이거 보이세요? 만약에 이 탄저병이 있는 고추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냉장고에다가 넣으셨다. 이거 하나라도 들어간 거? 이 탄저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그 탄저병 이렇게 있는 고추가 들어갔다 그럼 며칠 내로 탄저병이 여기 고추에 번져요. 그래서 이 고추를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추를 사오셨을 때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탄저가 있는 고추는 얼른 걷어내셔야 돼요. 아니면은 냉장고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밖에다 방치해서 여기에 섞었다. 그럼 며칠 내로 일주일 안에 여러분 상당히 많이 여기에 번져요. 그러기 때문에 고추를 사오셨을 때는 빨리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라도 들어간 게 있으면 번져버리니까, 이거를 꼭, 제거를 하시고 빨리 고추 장아찌를 담으셔야 돼요. 고추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하우스 시설에서 약을 많이 치고 이런 거는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마트 같은 데 하면은 왜 봉지에다 이렇게 해서 팔잖아요. 그거는 철저히 약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뭐냐면 노지에서는 왜냐면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물만 안 주면은 이 탄저병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노지는 비도 맞고 위에서 샤워기로 이렇게 물을 주기 때문에 탄저가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탄저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고추를 여러분 이렇게 벼요. 왜냐면 탄저가 비를 맞으면 또 계속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많이 담아보고 노지 고추를 많이 주셔서 제가 이거를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노지 고추가 고추가요, 여러분 좋아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햇살을 가을에 햇살을 맞고 바람을 맞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더 우리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뭐를 피해야 한다? 탄저. 이 탄저병이 들어간 게 여기에 있으면,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도, 하루 이틀은 아니어도요, 일주일 안에 여기에 그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번져버려요. 제가 그거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꼭 고추를 사시면 바쁘시더라도 다른 거는 미뤄도 이 고추장아찌는 빨리 담으셔야 돼. 그 하우스 고추는 관리 잘한 데는 괜찮은데, 이렇게 노지 고추는 그 노지에서 큰 고추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디 가서 잘 설명을 잘안 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니까, 그냥 사다만 하시니까. 저는 이제 이 고추를 이렇게 따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 따봤고 경험을 해봐서 이걸 알아요. 자, 여러분. 이 고추를 여러분들이 손질하실 때는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1cm에서 2cm가량을 이렇게 잘라놨죠. 여러분, 고추지를 담으실 때 고추 여기 꼬다리를 꼭 남기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따잖아요. 그거는 오래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따셨다. 이거를 따시고 이거를 너무 바짝 자르면 이게 뭐냐면 오래 두고 몇 년씩 두는 거는 이게 물러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흐느적흐느적거리면서 안 좋아요. 그래서 고추를 오래 보관하는 거는 이 꼭지를 조금 2cm에서 1cm는 남겨놔야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금 고추를 담으시든 아니면 간장 고추를 담으시든 이거를 다 떼고 담으시면은 그거는 금방 먹는 거. 분명히 물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1cm에서 2cm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무르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고추 장아찌를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만,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꼬다리만 요만큼만 따셔. 요만큼만, 이렇게. 이거 여러분 뭐냐면, 너무 가까이 따시면 물러요. 분명히 오래 보관을 못 하세요. 금방 드시는 건 되는데. 자. 1cm에서 1.5cm, 1cm 한 2cm가량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뭐냐면 오래 보관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해서 드시고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되고, 탄저병이 있는 거 있는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뭐냐면 음식을 해서 이런 게 담는 게참 어려워요. 그리고 집에서는 또 깔끔하게 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 고추만큼 약을 많이 어마어마하게 약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추를 이 약을 안 치고 하시는 거는 농법이 조금 달라요. 제가 어제 배추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 얘를 심는 데를 위로 아주 높게 해야 돼요. 그러고 비닐이 아주 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그거를 관리를 하시면, 다른 분들은 고추를 이렇게 실패하셔도 그런 분들은 실패 안 하고, 돈의, 경제적인 돈의 면에서는 돈을 많이 버셔요. 어떤 분들은 막, 고추가 농사가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고추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분들 있잖아. 그 농법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8천만 원, 1억씩 버세요. 저게 수익이. 왜냐면 고추는 따도 계속 나오잖아. 병이 안 걸리면. 약 철저히 해주고 따도 계속 나오니까, 수익이 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8천에서 1억 정도 나오시더라고. 좀 약간 뭐 아주 대기 규모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시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농촌에서 좀 고수익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름 관리? 병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약도 치고 그렇게 이제 높게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고추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추를 오래 보관하고 장아찌를 담으실 때는, 여러분들은 고추를 오래 이거를 드시고 싶고, 이거를 몇 년이고, 아마 우리가 평생 먹어도 이게 무르지 않을걸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독이 올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눌러봐서 물컹물컹하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 뭐냐면, 다른 거를 활용하셔야 돼. 만약 고추 튀김하게 이렇게 밀가루를 하는 거, 그런 거를 하신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잘라서 볶아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셔야 되고요.
이 지금 고추가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독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독이 오른 거라 이렇게 요런 걸로 하셔야 돼. 이렇게 완전히 독이 오른 거. 그래서 이런 걸로 하셔야지 무르지 않고 오래 가능하세요. 보관이. 절대 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지를 여러분들은 요거를 1cm에서 2cm를 남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래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구멍을, 여러분들은 다 구멍 뚫으시죠? 저안 뚫어요. 안 뚫고 하셔도 돼요. 그거는 먹을 때 잘라서 드시는 게 훨씬 뭐냐면 덜 물르고, 더 나아요. 오히려 안 자르시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거는 선택이세요. 이거를 구멍을 뚫든 포크로 뚫든 여러분들이 여기를 자르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는 해보니까 구멍을 안 뚫고 그냥 하는 게 오히려 오래 보관할 때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고추장아찌를 금방 먹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잘라도 되고 뭐 여기를 구멍을 뚫어도 돼요. 그게 이제 오래 보관하는 거와 아닌 거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독이 있는 거를, 독이 든 이렇게 아주 단단한 고추를 사용하셔야 얘가 밖에 놓고 먹어도 얘가 뭐냐면 물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이 오르지 않는 거, 얄보름한 거는 여러분들이 고추 액기스를 담으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게 담으시면 아주 좋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정말 왜 사왔냐면요. 너무 싸게 주셨어요. 한 3kg 500 정도 되거든요. 3kg 500인데 만 원에 주셔갖고.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갖고 온 거예요. 너무 싸게 주셔서. 집에 이제 소금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냉장고에 이제 들어갈 양이 없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게요. 이게 뭐냐, 이거는 거의 2kg 가까이 될 거예요. 2kg 안 되게끔 될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기준으로 1kg 정도는 한이 정도 될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냐면, 소금 양과 물 양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물러요. 소금 양이 적은 거는 여러분 물르고 소금이 여기보다 많은 거는 물르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의 1kg 정도. 이 뭐냐면 고추 1kg에 물은 2리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은 이렇게 여러분 2리터가 들어갑니다. 물은 이렇게 2리터고요. 자, 2리터. 2리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피트병물이 큰거 있죠? 요거 한 병이에요. 요한 병에 여러분 뭐냐면은 소금은 600ml가 들어갑니다. 600ml. 600ml. 이렇게 하면 뭐냐면 달걀이 한 500원짜리 동전만큼 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자, 이거보다 소금이 적으면 안 돼요. 이거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띄워봤어요. 미리 어그저 날달걀을 그랬더니 딱 500원짜리 동전 많은 거보다 약간 작게 뜨더라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뭐냐면 분명히 물르던지 아니면 고마지가 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지키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고추는 뭐냐면 1kg에 물은 2리터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600ml. 이거는 600ml는 종이컵으로 2컵 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3컵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소금이 너무 작으면 물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거 끓이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미리 제가 이거 물을 왜냐면은 저기라. 그 뭐더라? 이게 금방 안 끓으니까 이거는 미리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물 2kg에 여러분 보시면은 아니 물 2리터에 소금 600ml, 그 다음에
고추 1리터가 들어가는 거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달걀을 이렇게 띄어보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응. 어구구구. 얘가 익을 것 같은데? 오오오. 안 되겠다. 어우, 계란이 터질 것 같은데요? 계란을 건져야겠습니다. 터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는 떴는데 지금 이게 안 뜨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거는 소금량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 아까는 떴었는데 잠깐. 자, 이거는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안 뜨면 안 돼. 절대 안 돼. 소금량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얘를 일단 줄입시다. 정확한 걸 알려드리려니까.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분명히 떠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종이컵을 제가 안 갖고 와서, 이거를 확실히 재야지. 제가 떠야 돼요. 안 뜨면 안 돼요. 지금 소금이 2컵 반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2컵 반이 들어갔는데 얘가 안 떠. 그러면 얘를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요 정도 들어가면 3컵이 들어가는 거예요. 3컵.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하니까 저기에 계란이 떠야 돼요. 안 뜨면 그거는 싱거운 거야. 그러면 이거는 오이지, 그 하는 만큼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는 거의 3컵이 들어간 거예요. 종이컵 3컵.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달걀을 띄워봐서 그 아이가 떠야 돼.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그렇게 안 하면 소금 양이 여러분 적은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싱거워서 밖에 내놓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밖에 내놓고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자, 떴지요? 여러분, 보세요. 계란이 지금 떴어요. 이렇게. 자, 제가 설명하는 거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뭐였냐면, 종이컵 2컵에 1리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그만큼을 넣었어. 그런데 얘가 계란이 안 뜨면 여러분 소금을 첨가하셔야 돼. 왜냐면 소금에 이 뭐냐면은 다 염도가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자, 물 이거 봐봐요. 여러분 딱 떴잖아. 이게 500 아까는 안 뜨잖아요. 그거는 소금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 버려요. 이거.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거는 조금 염도가, 조금 적은 거네요. 천일염인데.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이 날달걀을 띄워봐야 돼요. 이 날달걀을 띄워보셔서 여러분들이 이 소금량을 체크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저기가 돼. 얘가, 저기에죠. 뭐냐면 저기 맞아 여러분 이 싱거워 갖고 얘가 물러져요. 이 물은 지금 제가 2리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소금이 아주 간수가 아주 빠져서 저기 한 거는 뭐냐면 고추 1리터에 1kg에 종이컵 2컵 반을 넣으시지만 만약에 얘가, 저도 이게 한 간수를 뺀 지가 1년 좀 넘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냐, 저기, 염도가 좀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간수 뺀 거에 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물이 2리터에 소금이, 2컵 반이에요.
근데 너무 싱거우면 안 되니까 어, 세 컵이 될 수도 있고 네 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이컵으로 세 컵에서 네 컵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는 소금 농도가 좀 작아서 거의 에, 뭐냐면은 어, 물이이 뭐지? 그 물은 2리터에 소금이 1리터가 들어가야 되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짠게 싫으시면 계란을 띄어봐서 500원짜리 동전만큼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게 그 달걀이 뜨셔야 돼. 그거에서 소금을 조금 더 넣으시면 더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얘가 이제 뭐냐면은 그안 상하지. 그리고 이거는요, 한번 이 고추를, 이 고추를 여러분 뭐냐면은 이거를 여기다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눌러놓죠, 접시로. 눌러놓고 뭐냐면은 뚜껑을 열으세요. 열으신 다음에 또 뭐냐면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쪽으로 오이 같은 경우는 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얘를 그 물을 끓여서 놓으니까 지금까지도 고마지가 안 끼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내로 이 물을 끓여서 식혀서 도부셔야 돼. 그때 가면 또 그거를 또 알려드릴게. 그 작업을 두세 번을 하시면 얘는 이제 고마지가 안 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물이, 물은 저는 이게 뭐냐면 4리터예요. 왜냐면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한 거고, 아까 2리터 기준 얘기해드렸죠? 그거를 기준, 뭐냐, 1kg 기준으로 이제 고추 얘기해드렸잖아.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용기에 들어가는 그또 양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소금은 무조건 아까 설명한 거에 준해서 그거보다 작으면 안 된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고마지가 끈다든지 아니면 무르든지 그렇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4리터지만 여러분 2리터 기준에 소금은 여러분 뭐냐면 종이컵으로 3컵에서 2컵 반에서 3컵 아니면 4컵까지도 들어가도 된다. 왜냐면 밖에 내놓는 거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2컵 반에서 3컵 들어가면 된다. 그게 좀 틀린 거예요. 저는 이제 냉장고에 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냉장고에 넣는 거는 2컵 반에서 물 2리터 기준에 2컵 반에서 3컵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밖에다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 또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시면 테크노 다육심으론 치시면 이거를 그 제가 뭐냐면 고추 맛간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고마지 1도 안 끼네요. 이거는 뭐냐면 끓이지 않고 한 고추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고마지가 안 꼈는데 소주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거의 물그 젓갈 1에 그 액젓 1에 여러분 액젓 1에 그다음에 액젓 1에 그다음에 그 소주 1. 응? 그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뭐냐면은 고마지도 안 끼고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우 맛있다. 그리고 가지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다시마하고 부추가 들어갔죠. 다시마하고 부추가 들어가면 이렇게 뭐냐면 여러분 저기를 해주잖아. 그 쉽게 말하면 방부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끓이지 않고 이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하나도 고마지가 안 꼈어요. 그래서 요 국물은 국물대로 맛간장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추는 고추대로 무쳐 드시면 됩니다.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까이꺼멍 보여드리지 못 보여 안 보여드릴 이유가 있나?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추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을 때 고추를 좀 드시면 입맛이 돌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하나 부패도 없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부추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죠. 여러분 부추 많이 드세요. 그래야지 병이 안 걸려. 자, 고추 작은 고추들이 왜 여러분 보시면 얘네들이 저기가 되잖아. 그 뭐냐면 써.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은 한번 먹어볼까요? 하나를 먹어봅시다. 제 하나 먹어볼게. 좀 짜긴 짜겠지. 조금 쓰긴 사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쓰긴 써. 이 작은 고추는 여러분 장아찌를 담을 때 저거랑 섞으면 안 돼요. 왜냐면 써요. 저는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써도 그냥 먹으려고 제가 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액기스나 아니면 조청 아니면 여러분 이제 그것도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조청 아니면 그 올리고당 같은 걸로 짠기를 빼야 돼요. 그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소주 1, 거의 1이었어요. 1하고 가지를 제가 8, 뭐야, 한 8분 정도 쪄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국물이 맛있어. 맛간장으로 괜찮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샜는데 아주 괜찮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렇지만 이거를 무쳐 먹을 때는 여러분 나는 이거 간장을 맛간장까지 쓰려고 하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봐봐. 가지도 꼭지도 이게 항암에 좋은 거예요. 꼭지도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끓이지 않고 하는 고추를 여러분 소주를 넣고 뭐냐면 이 젓갈로 해봤는데요. 성공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좋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테크노 다육식물원 보시면은 고추 맛간장 해서 나올 거예요. 그 저기 젓갈 맛간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고추를 쓰기 때문에 나중에 무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 이거는 좀 무쳐야 돼. 저기를 해야 되죠. 이게 작은 고추는 여러분 이렇게 뭐가 있냐면 써요 써. 그래서 이 작은 고추를 여러분 뭐냐면 저렇게 소금만 끓여서 하는 거는 분명히 뭐냐면 얘가 녹아버려. 이렇게 터지고 녹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하셔야 돼. 소주를 조금 많이 넣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도 변질이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합시다. 지금 소금물이 끓는 동안에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금 남아서 그런데 저는 여기에 가스가 나오잖아요. 저 여러분 이렇게 나물차 먹으면서 해요. 이거 먹으면서 해야지 이 가스 먹은 것이 여러분 이게 독소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저거 끓는 동안에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몇년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 밖에서 놓고 먹는 그런 그 것들은 염장하는 거는 짜거나 달거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 여러분? 상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염도량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게 뭐냐? 고추 1kg면 냉장고 넣으시고 드시는 거는 소금 양을 2컵 반에서 3컵이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밖에 놓고 먹는 거는 4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려요, 여러분. 이게 틀려요. 그리고 이 오래 놓고 보시려면 여기다 이거 비닐을 넣으시던지 아니면 돌로 눌러 놓으시던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냐면 물러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물르지 않은 거를 제가 자 봅시다. 이게 지금 몇년된 거예요? 몇년 된지는 모르겠어. 나도 그 자료를 봐야 돼. 자료는 있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몇년된 건데도 물르지 않았어요. 물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멍 뚫을 필요 없어. 이거 그때 구멍 뚫어갖고다는 이렇게 보시면 하나도 물르지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고추가 이렇게 무르지 않고 고추지를 담으려면 여러분, 저는 이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고마지가 안 끼게끔 하시려면 여러분 뭐냐면 밖에 놓고 먹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염도가 낮으면 안 된다. 저는 고마지가 이게 껴요. 왜냐면 소주를 그때는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 얘가 고마지가 끼더라. 그래서 저는 소금을 더 첨가하고 또 다시 끓여서 이 물만 다시 끓여서 같이 해서 소금 그 저기 뭐죠? 소주를 조금 넣고 여러분 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고마지가 잠깐 이렇게 끼면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실 때요 주변을 다 정리를 하시고 물을 따라서 뭐냐면 소금을 더 첨가해서 물을 조금 더 첨가해서 아까 달걀 보여드렸죠? 500원짜리 동전만큼 그게 뜰 정도로 그 소금 농도 양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오래, 봐봐, 여러분, 봐봐. 상한 게 없잖아. 이렇게. 몇 년이 된 거야. 그대로죠? 이거 내년에도 보여드릴게요. 나 이거 안 먹고 샘플로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나 유튜브 방송할 줄 몰랐네. 유튜브 방송할 줄 몰랐고요. 여러분, 뭐냐면 저는 이런 거를 연구하듯이 막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담았을 때 뭐였었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를 작게 자른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작게 자른다든지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약간 얘가 이렇게 도톰하지 않은 거는 중간에 물르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요게 더 상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금 고추를 담으실 때에는 무조건 고추가 단단하면서 좋은 걸로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뭐 이렇게 얇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액기스로 담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봐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대로야.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면 그렇고요. 이 뭐냐면 소금 양이 여러분 봐봐. 밖에다 놓고 먹는 거는 내가 지금 소금 양을 이렇게 알려줬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염도가 낮아지지요. 그러면 고마지가 이렇게 봐서 고마지가 깰라가잖아. 물을 따라 이걸로 이 고마지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물과 소금을 더 첨가해서 이 물을 따라서 다시 얘를 끓여서 그 물을 그 끓여 이 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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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염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염도를 맞추는 건 어떻게 맞춰야 돼? 어? 그 염도는 여러분 뭐냐면은 그 저기를 하셔야 한다고. 이 달걀을 띄워봤을 때 500원짜리 동전보다 작아야 돼. 그래 그거보다 작게끔 해야지 이게 이렇게 몇 년이 가도 이게 상하지가 않지 아니면 상해. 그리고 고추는 이렇게 뜨면 여러분 고마지가 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름막으로 이렇게 눌러 놓으시든 저처럼 비닐을 눌러 놓으시든 여러분들이 돌을 눌러 놓으시든 하셔야 돼. 조금이라도 그게 뜨면 무조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고마지 껴요. 그건 100%고요. 이 비닐을 넣을 때도 여기 사이사이에 뭐냐면 절대 고추가 뜨지 않게끔 이거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얘가 조금 고마지 잠깐 박았고 나는 이걸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박았고 고마지가 낄라고 그래야 그러면 얘를 무조건 이 물을 따라서 소금 양을 맞춰서 또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끓여서 뭐냐면 여러분 얘를 보관을 하셔야지 아니면 고추도 물르고 오래 보관을 못 해요. 그게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금 양을 말해더라도 여러분 뭐냐면 나중에는 이 소금에서 뭐냐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 분명히 싱거워져서 고마지가 낄수 있으니 꼭 여러분 그거를 꼭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저장 음식이 여러분 저는 모르겠네요. 약이 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엑기스니 이런 장아찌 같은 거 저기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저염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소금 필요하잖아.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뭐냐면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래. 우리가 하루에 권장하는 소금 양 아마 제가 알기로는 티스푼으로 한 스푼인가 그 정도 될걸요? 이제 그거를 확실히 이제 알려드려야지. 그거 설탕 양 하면 여러분들이 식단 자체를 알려드려야 되나 봐. 엑기스가 나쁜 게 아니고 장아찌가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얼만큼 하루에 얼만큼을 섭취하느냐가 문제야. 이렇게 좋은 거를 수제로 만들어서 장아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엑기스 수제 식초를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 권장량을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서 그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게 현명하고 여러분들이 병을 여러분들이 안 달고 사는 방법이죠. 옛날 어르신들은 이것만 많이 드시니까 아프셨던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먹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먹잖아. 자, 이제 이거 좀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 몇년 동안 제가 보관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보셔서 꼭꼭 어떻게 한다? 봐야 한다. 그래서 고마자가 끼면 얘가 물고 왜냐면 여기서 꼬추에서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염도가 적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염도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평생 이렇게 놔도 얘가 안 상해. 그 냉장고에다가 넣는 거는 여러분 소금 양을 두컵 2리터에 2컵 반에서 3컵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끓었어요. 이거 이렇게 끓었어요. 끓었어. 이게 지금 염도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다음에 한번 끓일 때는 염도를 조금 더할 거예요. 자, 이렇게 끓면 돼요. 끓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불을 끄세요. 이제 불을 끄신 상태에서 얘를 이제 넣으시면 돼. 이렇게 넣으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도 한번 그거 해드려야겠다. 소주를 많이를 넣으면 여러분 사실 그냥 저기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소금 이렇게 끓여서 안 해도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많이 해보니까 이제 뭐냐면 소금 양을 분명히 여러분 여기에 봐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밖에 놓고 먹는 거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있지. 쉽게 말하면 이게 여기에서 수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달걀을 띄워봤을 때 500원짜리 동전만 한게안 돼요. 뭐냐면 그거보다 뭐냐면은 그 달걀이 안뜰 수가 있어. 얘가 수분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얘가 고마지가 끼고 물러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며칠 내로 얘를 소금 물을 여기서 나온 거를 다시 끓이는데 그거 다음에 이제 그거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걔를 다시 여러분 뭐냐면 끓여야 돼. 그 물을 해서 소금을 다시 맞춰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 고마지가 안 끼지, 여러분. 고마지 껴요. 이거 다 넣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해보니까 거의 2.2kg, 2kg, 거의 3kg는 안 돼도 거의 3kg 양에 여러분 이게 보니까, 그냥, 4리터 정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소금 양이 나중에는 부족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며칠 내로 다시 끓일 때 소금 양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고마지가 안 끼는 거지. 이거를 그대로 나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렇게 하고 소금 양을 안 맞춰? 당연히 여러분 얘가 고마지 끼고 상하고 그러지. 이게 한번 뒤집을 수 있으면 뒤집으면 좋은데 지금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거 닦아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꼭 눌러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 놓으셔야 돼요. 얘가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했다 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눌러 놓으셔야 돼요. 이게 뜨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물은 2리터 기준에, 자, 냉장고에 들어갈 거면 소금, 자, 물은 2리터. 물은 2리터. 물 2리터에 여러분 소금 양은 종이컵으로 두컵 반에서 3컵 정도 하시면 된다. 그거는 미리수로 치면은 600ml 정도가 나와요. 소금 양이. 근데 내가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뭐냐면 1리터 소금은 1리터로 하시면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밖에다 놓고 그것부터 이제 근데 냉장고에서 먹는 거는 여러분 소금 양은 어렵게 설명해 드렸나? 자, 1kg에 뭐지? 얘가 뭐냐? 고추 1kg에 여러분 여러분, 그거 설명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잠깐요. 아이고, 이게 정신이 없네. 자, 여러분, 여기다가 또 넣을 게 있었어. 여러분, 봐봐. 다시마 넣을 거야, 이번에는. 왜냐면, 다시마를 여러분 앞으로 장아찌를 하면 넣으셔야 되는 거는 5년 안에는 괜찮았다는데, 이제 바다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일염을 쓰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천일염을 쓰잖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중금속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마를 이제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아찌를 담으실 때 뭐냐면 다시마를 좀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5cm 길이 되는 거를 한 지금 네 쪽을 넣고요. 그리고 지금 후추를 넣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방부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추 지금 한 조각 정도 넣었어요. 이렇게 부추도 이렇게 되면 이것도 장아찌로 드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중금속 뭐냐면 배출이 용이하게끔 되는 거죠. 혹시라도 소금 성분에 있을 중금속이 우리가 그거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보시면 다시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추를 넣으시면 좋다는 거예요. 요즘 부추가 조금 싸요. 그러니까 부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방부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소주는요, 여러분 뭐냐면 저기 뭐냐면은 그 지금 드셔도 되고 식은 다음에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소주 냄새가 싫기 때문에 그냥 지금 넣는데요. 이 소주를 여러분들이 넣으실 때 뭐냐면 이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긴 좋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저거 맛간장 저게 그 까나리 맛간장 근데 이게 뭐냐면 소주값이 너무 비싸갖고 그러니까 고추가 1kg면 여러분 소주를 한컵 반에서 두컵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냉장고에다가 넣고 먹는 거는 고마지가 않겨요. 저는 이것뿐이 없어갖고 지금 이만큼만 넣고요. 나중에 좀더 넣을 거예요. 아유, 소주값도 비싸고 다 비싸요, 여러분. 뭐 이런 장아찌 같은 것도 이제 담아 먹기가 힘들더라고. 너무 다 비싸. 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넣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고추가 3kg 넘게 10,000원이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농사 짓는 것보다는 사서 하는 게 훨씬 싸요.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이걸 10,000원에 파셔갖고 너무 좋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넣고 먹는 이 소금 장아찌, 고추 장아찌는 물 2리터에, 그 다음에 종이컵으로 소금은 2컵 반에서 3컵입니다. 소주는 한컵 반이고요. 그리고 다시마를 넣으시면 좋고 부추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뭐냐면 그이이이 고추는 여러분 1kg에 그렇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밖에 놓고 먹는 고추 그 소금 장아찌는 그거보다 염도를 더좀 높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 2리터에
그다음에 고추 1kg. 1kg에 그다음에 이 뭐냐면은 저기 그 소금 양은 여러분 종이컵으로 3컵에서 4컵을 하세요. 그리고 밖에서 놓고 먹는 거는 이렇게 다시마와 이 부추를 넣으시면 좋고, 부추가 없으면 다시마라도 꼭 넣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고마지가 들끼고 좋다는 거예요. 소주는 여러분 뭐냐면 1컵 반에서 2컵 정도 넣으시면 되고, 그거보다 약간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고마지가, 이게 뭐냐면 소금을, 아니, 뭐 소주를 여러분 조금 넣으니까 어떤 고마지가 없어지는 그거는 아니더라고. 소금을 조금 많이 넣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 설명해 드리고요. 이 고추장아찌를, 그리고 이 밖에다 놓고 소금장아찌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뭐다? 여러분들이 그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를, 오이 같은 경우는 하루 있다가 물을 바로 이 물을 끓여서 염도를 더 맞춰서 소금을 약간 더 넣어서 끓여서 식혀서 붓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둬도 될것 같은데요. 2, 3일 정도 더둔 다음에, 얘를, 이 물을 따라서 날달걀을 띄워봐서 소금 양이 부족하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라. 500원짜리 동전만 하게끔 떠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밖에 놓고 먹는 거는 어떻게 된다? 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맞추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상해요. 몇 년을 두고도, 저거 몇년 됐어요,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거를 자료를 찾아봐서 저거 몇년 됐나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나도 고마지도 안 끼고, 여러분, 뭐야? 이게 그 뭐냐면은 다 탱탱하니 다 살아있잖아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늦고추, 설이 내릴 때까지는 있지만 거의 고추를 베니까, 재래시장 가면 고추가 이렇게 싼 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농사 지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큰 시장을 가셔야 돼. 그러니까 재래시장. 재래시장 여러분들이 그, 저기 있잖아요. 장 쓰는데, 뭐 신탄진장, 아니면은 신탄진장, 유성장 이런 데 가면 고추를 이렇게 싸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거를 사다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이 행복하고 2년이 행복하고, 입맛이 없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입맛이 없을 때 그냥 이런 것들을 먹으면 입맛이 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고추를 지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열어놔야 돼. 오이도 내가 열어놓으라겠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또 거의 된 다음에 또 이제 또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서로가 건강해야지. 이렇게 다시마를 넣고, 이렇게 부추를 넣으면 저염으로 먹을 수 있어. 아이고, 또 이렇게 방정을 떨었네. 에휴. 어쨌거나 우리는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것들을 먹어야 건강하고, 좋은, 이게 뭐, 그렇지. 좋은 소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소금은 버리지 말고, 아이고야, 쳤다, 여러분. 버리지 말고, 이거 그대로 이거 쓰면 돼요. 여러분. 그대로 쓰면 돼야, 그대로. 그대로, 이제, 뭐, 소금값도 비싼데. 이대로 쓰면 되니까, 여러분. 요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